자, 다음으로 연예 사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연예 전문 기자 그리고 원중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 예원 씨 그리고 배우 이태음 씨와 벌어졌던 욕설 논란. 지금 예원 씨가 뒤늦게 이제 사과했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손편지로서 사과를 네. 했는데 이태임 씨에 관한 사과 내용은 한 줄에 불과하고요. 아, 그래요? 아, 대부분이 이제 그 제작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팬들에 대한 사과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사과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손편지 사과인데 상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제작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앙금은 계속 남아있다는 건가요? 네, 그 연예인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요. 아, 그 네. 이유는 이제 곧바로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복귀를 앞두고 그전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티즌들 또 상당히 반응이 좀 싸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싸늘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이태임 씨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예원 씨가 굉장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선시대 파발마보다 굉장히 느리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태임 씨는 그럼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네. 복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욕설 논란 당시에 동영상이 공개되면서요. 네. 정말 많은 심지어 가게까지도 이 패러디를 했었었는데 패러디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회자됐었죠. 너무나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네. 좀 충격적이었죠. 그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저런 장면들이 이제 그 패러디로서 등장을 아, 네. 했었습니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크레페보다 맛있어서. 네. 치킨 광고 내용인데요. 아, 너 어디서 반말 인이를 넌 어디서 반말이니? 네. 아, 그러니까 반말이 시키지 말고 한 마리 시키라는 치킨집 광고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샌 대리와 신입이 만났을 때 왔어. 밤새우셨어요? 힘들어요. 힘들다. 넌 오늘 밤 좀 샐래? 싫어 싫어 하니까 일하는 게 싫은 게 어딨니? 어디서 반말하니? 친구니? 아니에요. 아, 바로 이제 회사 상황까지도 저렇게 패러디하는 상황에 연예인들이 사실 말의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데 저 정도 이 씁쓸한 반응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파장이 컸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예원 씨가 굉장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선시대 파발마보다 굉장히 느리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태임 씨는 그럼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그 가족들과 함께 그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네. 복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자, 다음으로 연예 사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연예 전문 기자 그리고 원중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 예원 씨 그리고 배우 이태임 씨와 벌어졌던 욕설 논란. 지금 예원 씨가 뒤늦게 이제 사과했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손편지로서 사과를 네. 했는데 이태임 씨에 관한 사과 네. 그 이유는 이제 곧바로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복귀를 앞두고 그전 사건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는 진정성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좀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티즌들도 상당히 반응이 좀 싸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싸늘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이태임 씨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욕설 논란 당시에 동영상이 공개되면서요. 네. 정말 많은 심지어 가게까지도 이 패러디를 했었었는데 패러디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회자됐었죠. 너무나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네. 좀 충격적이었죠. 그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런 다툼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저런 장면들 내용은 한 줄에 불과하고요. 아, 그래요? 대부분이 이제 그 제작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팬들에 대한 사과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사과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손편지 사과인데 상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제작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앙금은 계속 남아있다는 건가요? 네, 그 연예인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요. 아.